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제32회 88 서울올림픽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8 서울올림픽은 한국 사회와 스포츠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32년을 지나오며 스포츠의 가치와 지향점, 선수들과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는 그 뜻깊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경기를 즐기고 경쟁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며 따뜻한 우정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그들의 열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관중 없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스포츠는 국민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스포츠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나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가 일상에서 마음껏 스포츠를 누리는 스포츠 강국을 오래도록 꿈꿔왔습니다. 지난 6월에 제정된 스포츠 클럽법을 시작으로 잇따라 제정된 스포츠 기본법과 체육인 복지법은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스포츠 생태계의 혁신을 이끄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계를 위해 스포츠 기업 금융 지원, 실내 체육시설 고용 지원, 민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학계와 정부가 스포츠를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 일상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운영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